함께 질문 보여주시죠. 귀여운 소리신데요. 질문이요. 폐경이 늦을수록 건강에 좋은 건가요? 어? 이거? 근데 이게 네. 약간 원래 나이가 좀 차시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가 멈추잖아요. 어허. 저희 어머니 지금 62년생이시거든요. 아직도 하세요? 네. 어머나. 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딱 됐었을 때 아 내가 이제 여자로서 끝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야. 자, 서 교수님. 폐경이 늦어질수록 건강에 좋은 건가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아닙니다. 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폐경이 아, 늦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상하네. 일단 이제 폐경이라 함은 우리가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를 안 해서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낮아진 상태를 우리가 폐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 같은 그런 질병이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졌어요. 반드시 폐경이 늦다고 해서 건강에 꼭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맞아요. 다니면서 네. 체크를 해야겠네요. 이어서 누가 질문을 하셨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라 씨죠. 갱년기가 되면 복부 비만이 되기 쉽나요? 아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뭐 엄마들이 막 뱃살 줬다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찐다고 나이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자 김광진 교수님 갱년기가 되면 복부 비만이 되기 쉽나요? 정답은요? 진짜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갱년기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인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줄어들면서 몸속의 에너지의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식욕 같은 것도 관장을 하는데 식욕이 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세포들의 재분포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복부와 허리 쪽으로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쌓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주로 허리살 그리고 엉덩이살 같은 데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분은 또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자, 네. 다음 분 공개해 주시죠. 바로 현영 씨인데요. 폐경이 되면 누구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네.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요. 폐경기가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호르몬 주사를 1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호르몬 치료 받으실 때는 되게 활기차고 더 좋아지시더라고요. 넘어올게요. 과연 네. 폐경을 하면 누구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서 교수님의 결론은요? 예, 결론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유는요?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폐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뭐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폐경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증상이 없는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우려해서 안 받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른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고 행복도가 중요한 왜냐하면 거니까. 왜냐하면 무슨 얘기만 하시면 그렇게 우셨어요. 그냥 엄마 나 초등학교 때 생각나? 그럼 되게 즐거운 추억 많잖아요. 그래 초등학교 때 네가 뭐 이랬지 저랬지 했다. 그때 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로 가셔서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고 그런 거를 옆에서 식구들이 좀 느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다른데 신경 쓰게 이렇게 하면서 잘 넘어가기는 하셨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갱년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이상해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뭐 나이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제부터는 40대 후반을 그냥 갱년기고 나이 탓이다라고 하기에는 평균 수명도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갱년기를 확실히 이해하고 극복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